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장인이시다 하는 느낌이 작업하는 모습에서나 평소에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누구를 대하시든지 간에 그게 느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시고 또 치밀하시고 또 이렇게 완벽주의자시고 그래서 작품에도 그게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나서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또 뭐 이렇게 어디 뭐 어떻게 저도 작가고 이제 작품을 한다고 하지만 감히 선생님의 이렇게 마무리나 디테일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시생활이 밀접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것이 없어요. 물론 그림도 아름답고 수수 미술도 그렇지만 공예만큼 실용성이 있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또 느끼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화병이에요. 화병.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실제 겪으면서 아 이거는 역사적인 진짜 역사적으로 큰 선을 긋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꼭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디자인해서 만든 건데 원래 화병은 물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 꽃을 꽂아야 되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물에 총 맞은 자국이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게 총을 맞게 구멍을 뻥뻥 뚫렸는데도 물이 안 새게 흐르려면 결국은 요거는 안에가 비어있고 안에 다 차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화병의 구도를 보면 이게 화병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티에가. 요거는 군홧발에 밟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뭐가 흘러. 이거는 결국 그 수많은 목숨이 흘린 피, 또 이 구멍마다 총으로 총 맞아서 흘린 구멍마다 전부 피가 흘렸을 텐데, 또 칼로 찔린 자국마다 피가 흘렸을 텐데, 그 뒤로 계속 그 자리에서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쭉 돌면 녹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이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왔으면 또 그 순간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늘렸고 이 지금 입구만 크게 지금 솟아올라서 딱 퍼져 있어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함성을 지금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째 왜 화병이 납작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밟혀서 그런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외쳤을까 하는 것. 그래서 이 작품명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꼭 새겨둬야 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작 기간은 2년 걸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쉬는 날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2년이란 기간이 걸렸고 또 만들었어도 바로 발표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을 잘못하면 잡혀가는 시대에서 그래서 이 작품의 이 작품명이나 발표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겁니다. 내가 제일 애틋하게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이것은 다리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담은 작품이다. 근데 누가 내 작품은 반지가 이쁘질 않고 너무 딱딱해서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평생을 내가 걸어온 길은 또 걸어온 자세는 내 오른발이에요. 왼발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손으로 짚어야만 걸을 수가 있어요. 그냥 못 걷고. 그리고 내 오른발로 내가 73년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 이 보통 사람들은 체중이 100kg가 돼도 발 하나에 부담되는 중량은 50kg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담이 되잖아요. 근데 내 체중은 그냥 이 다리, 오른쪽 다리 하나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실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 이 피곤한 다리를 내가 내 발을 하다가 고생했다. 그동안 이제 내가 곧 갈 건데 너를 위해서 내가 하나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예술활동이 있고,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는 작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비장애 작가들하고 예술 작가들하고 장애 작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예술이고, 이 비장애인들은 다른 다양한 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는데 예술을 택한 것이고, 장애인들은 목숨을 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의 길을 간다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길이죠. 근데 특히 장애인 예술인들은 남들이 겪지 못하는 장애라는 이중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환경적인 부분,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모든 정책이 다 먹고 사는 거, 그런 걸로 다 위주가 됐었거든요. 복지 중에서 먹고 사는 거 그 이상을 얘기하면 그것은 사치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발전을 하고 있고 각광받지 못한 부분에서 열심히 했던 장애 예술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문화도 하나의 중요한 복지의 장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 예술인들에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장애인 작가들의 열성을 보셨겠지만 환경, 생활 모든 면에서 열악하죠. 그럼 먹고 사는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 지원협회는 문화의 꽃을 피우고자 지원협회라고 명칭을 붙였고, 혼자서 어렵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저변에 좀 확대시키고 인지시키는 역할을 저희가 좀 해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고리를 연결할 때 망치로 한 500번 이상 때려요. 컴컴하니까 달궈진
지금 이 팔찌는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게 되면 보통 한 5시간 걸립니다. 처음 시작부터 오늘 여기에서 제일 마무리 착색해서 완성될 때까지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아, 이쪽으로. 아, 저한테 딱 맞네요. 나만의 제품을 찾는 것이 아트 주얼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작품, 그 아트 주얼리를 서민들도 할 수 있게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을 작품에 넣는 것, 이런 것을 시작한 것이 아마 제 세대가 아니었는가. 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 만들었고 제 이름 앞에 항상 주얼리 디자이너라고 썼어요. 이제 감히 그때 제가 이제 주얼리 아티스트 고경주 이렇게 이제 명함에 붙이기 시작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웠던 귀금속 공예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내 것을 다 물려주고 간다. 이게 이것밖에는 뭐 제가 뭐 없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작품 죽는 날까지 만들다가 내가 망치를 손에 들고 갈란다. 이게 마지막 꿈이에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장애인이 아니다면 마라톤 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달려보고 싶어요.